제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근데 몸이 아프다 보니 주위에서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종종 들려요. 그래서 학원의 길이 맞는지, 이 길이 맞다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르쳐야 되는지, 그리고 여기 회원님들과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적. 지금은 역할할 게 없고 내 공부할 때입니다. 내 공부하고 피아노 지금 교습소 왜 해요? 가르치는 게 재밌어서 해요. 거기에서 벌이를 해서 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늘 생각했던 게, 아, 내가 이렇게 돈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감사해 하면서 하고 있어요. 내가 피아노를 재주를 갖춰갖고 세상에 나오니 인연이 왔고, 그 인연들과 같이 사느니 내가 즐겁다. 이래 되는 거예요. 근데 아이들이 내 인연일까? 아이들 피아노, 그는 예능을 하는 부모들은 이 진량이 다릅니다. 이 사람들을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애가 방편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부모들하고 얼마나 내가 나눌 것이며, 이 부모들을 내가 이롭게 한 적은 있는가? 같이 나눌 것이 있는가? 서로가 도움이 됐는가? 내가 배우기를 했는가? 가르침을 주었는가? 내가 이 어른들한테 도움이 된 것이 있는가?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걸 빠뜨린 거죠. 그리고 나는 애들 피아노 가르친다고 좋다 그러는데, 애들 피아노 내한테 안 배워도 유튜브 들어가서 배워도 되고 다른 선생님도 있고 더 나은 사람도 많아요. 근데 이 애들이 내한테 인연이 됐다라는 거 부모하고 연결을 되고 이 연결이 또 주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내한테 연법으로 준 거지. 나는 멀리 보지 못했다. 그러니 그래서 너무 그러고 놀다가 보니까 내 몸이 아프더라. 처음부터 몸 아픈 게 아니에요. 네가 네 자리에서 네걸 찾지 못하니 다시 찾으러 가거라. 몸이 아프면 내가 어디 의사를 만나든 개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방법을 찾든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. 또 다른 인연을 만나라고 지금 내모는 거죠. 그래서 요 만났죠. 내 모르는 걸 배우려고. 그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니까 네 몸을 나사줄 사람도 만나게 하겠죠. 그게 내가 공부가 안 되면 니를 나사줘도 소용이 없어요. 당신이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좋아지도록 나사주노? 그러면 또 똑같이 살 건데.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좋아서 그 배움을 내가 배움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. 또 누구를 만나니, 내한테 몸도 나사줄 분을 만날 수 있고, 여러 개 인연은 인연을 만들고, 인연은 또 인연을 만들겠고, 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또 그는 인연을 만나고 하는 겁니다. 내몸 나술라고 달라드는 것 때문에 네가 누굴 만났고, 누굴 만나시면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, 내가 열심히 그렇게 따르고 하다 보니 또 다른 분을 소개시키고, 그렇게 해서 또 누구를 만나서 나중에 내 몸까지 고쳐주면 얼마나 좋노? 오케이.